게임을 뭐 살짝 여러분들께 새로 한번 시도 한번 해보는 전략. 그 가오 전략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즉흥적이긴 한데요, 그죠? 뭐 즉흥적으로 저는 뭐 할 수 있으니까 머릿속에 생각만 구현이 된다면, 상상만 된다라면, 그죠? 생각하는 것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테란전 오늘 자 새로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테란전 드카웃 전략 드라군 스카웃이죠, 그죠? 에 가봅시다. 한 번도 아직까지 뭐 오늘 생각한 거 바로 지금 즉 순간적으로 생각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올지는 사실은 장담할 수 없어요. 근데 상대가 중요한 거는 1100개 테란이라는 거예요. 예, 그죠? 개뚜드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테란전 드카웃 전략 드라군 스카웃 전략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10개 뚜드는 꽂아준 상태. 1100대는 저랑 매칭이 안 되죠, 그죠? 저랑 매칭이 안 돼요, 그 점수는. 근데 저는 레더 점수가 1000점 밑으로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레더가 희한하게 여러분들 점수가 1000점 밑에도 있더라고요. 저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레더 점수가 있잖아요, 1000점 밑으로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1000점 밑에도 점수가 있더라고요. 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혹시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 본인이 좀 점수 좀 약간 많이 아래쪽에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레더 몇 점까지 있습니까? 아래쪽에. 상대방 21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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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반. 제일 낮은 점수대를 가지고 레더 게임 하시는 분 몇 점 정도 있나요? 여러분들 중에서 900점? 900점이 가장 낮아요? 더 낮으신 분은 안 계신가? 평생 1500점대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창피해서 말을 못한다고요? 창피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이래도 뭐 이거 점수 높다고 뭐 누가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아 700... 700에서 800도 있어요? 700점에서 800점도 있구나. 이 점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의미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즐기는 사람이 남는 거예요, 분명 확실한 거는. 자, 일단은 무난하게 정석에서 출발합니다, 그죠? 일단 원게이트 사업 드라군 상태에서 출발하도록 할게요. 드카우 전략. 사실 뭐 드카우 운영이라고 봐야겠죠, 그죠? 드카우 전략 개념보다는 사실은 운영인데 스카웃을 뽑는 것 자체가 이제 운영적인 안정성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제가 전략이라고 내놨습니다. 아 랜덤 데미지로 한 대도 안 맞았네. 그러면 실화냐? 야, 나 살벌하네. ACB가 만날 텐데 이쯤에서 만나 정상인데 이제 한 3초 이내에 만나야 되는데 5시 갔다가 10시 갔다가 이렇게 쭉 오고 있을 텐데 아직 안 만나네. 요! 홀 쿨리 핸들러 드라이클럽 어우 세터러 핸들러 퍼크맨. 센스 있네요, 그죠? 예. 이런 건 이제 센스죠, 그죠? 센스. 센스 있는 양반이다. 굴러가면 막힌 골목이에요. 기가 없어요. 자 원게이트 멀티 무난하게 정석인 척 하면서 바로 투스타 게이트 이 타이밍에 바로 올라가주도록 하게 두루미 드라이 두루미 두루미 두루미. 초반에 하드코어 하게 드라곤 압박이 들어가야 되는 체제죠 요거 같은 경우는. 특히나 3드라곤대 컨트롤 매우 중요하겠죠. 여기서 살짝 이거 파워에 붙일 수도 있겠는데 사이즈가. 투팩이네.
아, 방 풀어보면 안 되셨어. 씨. 그래도 구경하시는 입장에서는 시원하긴 했겠네. 방금 폭사 보면서 그죠? That 크림 안주. 차량 날아가면 이거 차량 유감인데. 상당히 유감이죠. 아우! 오우 샬라 퐁 다일러 앤더런 라일러 허우야 Oh shit, that a fuck man. 아, 초반에 풀 붙은 게 너무 컸다, 여러분들. 인정? 마크 말루? 아, 그것만 아니었어도 맞죠? 어느 정도 운영이 됐을 것 같아. 지금 운영이 안 돼. 너무 가난해가지고. 도망가자. 아, 이거 너무 불리한데? 내가 볼 땐. 레몬 먹었나? 제가 뭐 드시나? 왠지 그럴 것 같다라.
Thank you.
아씨 존나 빡세네. 와 그의 아이디 개씹고수 VAPM 397 홀리 딸. 와. 자 일단 아이고 참 방준영님께서 돌아와라도 예능 바뀜 짧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 판에 제가 그죠 테란전 드라우 드 가우 짤려 한번 보여드리려고 드라곤 플러스 스카우트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상대를 좀 잘못 만나가지고 그죠? 예 지금 상당히 지금 공교로운 상황이 좀 발생이 많이 됐어요. 방금 여러 가지 게임 내에서 야 살벌하네 이 친구가 아이디가 닉네임 아이디가 개씹고수인데 닉네임 값을 좀 하네요. 농담 아니라 지렸네요. 예. 일단 무난하게 정성유로 출발하는 거예요. 일단은 사실 이게 지금 이 전략으로 이겼다고 말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가능성을 본 거니까 제가 첫 시도를 한 거니까 그죠? 예. 자 상대 투팩이었고요. 원게이트 노질럿 삼드라 멀티 이제 무난한 정석 출발한 거예요. 저는 자 상대요 언더게이트 3마린 상대 센스 있게 그죠? 둘러가지고 이쪽 피한 거죠 센스를. 멀티 이런까지 근데 생각해서 제가 무난하게 이렇게 한거죠. 삼드라 멀티 애시비 죽인 다음에 올린거죠. 이런까지 생각해서 상대 속옷부터 찍었고 속옷 마인업 온탱크 투팩토리죠. 속마 벌쳤는데 그리고 나서 원게이트 그죠? 그러니까 원게이트 사업드라곤 멀티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원래 로봇틱스 올리잖아요 그죠? 로봇틱스 올리는데 이제 이 타이밍에 투사게이트를 올리는 그런 빌드죠. 그런 빌드인데 자, 야 참 너무 살벌해가지고 아직까지도 흥분이 가시지가 않네요. 게임 내용이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그러면서 그죠? 예, 소금은 됐고 마이너도 됐네요. 산마린 온탱으로 살짝 그죠 찌르면서 자 마인 막으면서 아이고 디테일하게 마인도 막았네. 그러면서 바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바로 뺐죠. 탱크라도 이제 먹고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그럼 바로 생각옵니다. 바로 온 자 원드로 바로 1 홀드 잡았고 이때죠 이때 문제의 상황. 자 다같이 도크네 할라 그죠? 예 도닿죠 그죠? 프로버 방금 대형 폭사를 하면서 그죠? 예 대형 폭사를 하게 되면서 이게 지금 살짝 돋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야 거기다 여기가 멀티 먹었구나. 아 이 친구 진짜 센스있게 게임했네. 게임을 자체를 그죠? 첫 멀티를 여기다 먹었구나. 정말 센스있는 몰래 멀티네요. 솔직히 이건 인정할게요. 솔직히 말해서 예 여기가 지금 멀티 먹기가 약간 애매하고 까다로운 상황이 됐다고 판단해서 여기다가 멀티를 왔다 이 타이밍에 찍었다는 것은 이 친구의 아이디가 왜 개씹고수인지를 증명해주는 타이밍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맞죠? 그리고 트리플 여기다 지었네요. 예 아따 이 양반 살아있네. 그리고 원질럿과 스카우트 생산 중이고요. 아. 기우 물결표 오늘 고기 구워 먹고 싶었구나. 물결표 아줌마가 아이고 김부사님께서 툴처럼 말아도 아 고기 먹고 싶었지만 감사합니다. 환전해가지고 삼겹살 1인분 먹는 곳에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사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일단 걷어냈어요. 원질로서로 마인 제거하고 그죠? 드라곤 내려가고 스카우트를 이제 쫓아보냈습니다. 야 멀티타임 모드 야 막 골 때리네. 하아. 그러면서 스카우트 보고 나서 이제 아머리랑 엠벨까지 올리고 있죠. 프로 발성아 이거 좀 살짝 좁혀주고 야 골 때리는구만.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거죠. 천연덕스럽게 이게 첫 멀티인 마냥 그죠? 하지만 여기가 첫 멀티였다는 거죠. 와, 골 때리네. 바로 스카우트로 짤짤이 한번 쳐주고요. 그죠? 바로 골리안 나옵니다. 골리안 마중 나왔어요. 홀리 딸. 바로 도망. 야, 몰래 멀티 진짜 개지랐다. 스카우트는 여기까지 뽑았고요. 번지 쪽에 들어와서 한번 후벼 팔라고 그랬는데 터렛이 딱 맞아서 됩니다. 정시도 차겠어요. 젠장. 그러면서 바로 4개 돌려주고 로봇틱스 올렸고요. 경우의 수가 거의 없죠.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테란 4플렉 소리까지 올라갑니다. 4팩
꼬패기죠. 셋이죠. 몰래 가스 빨고 있어요. 소름 돋게. 스카트론 더 이상 찌를 곳이 없자 아마당을 한번 찔러보려고 했는데 아마당은 찌를 곳이 없어요. 그래 생각했죠. 아, 이 타이밍에 테란이 몰래 멀티를 먹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6시, 3시, 그 다음에 12시는 뻘쳐 죽이려고 한 거고요. 5시도 건가죠. 그래서 이게 딱 걸린 거죠. 다행히. 그죠? 예, 이런 의심, 이런 생각, 이런 판단 없었으면은 여기 멀티는 게임 끝날 때까지도 모를 수 있는 그런 멀티였죠. 그죠? 예, 매우 중요한 체케라 플라였다. 그죠? 예. 테란. 팩토리 1, 2, 3, 4, 5, 6, 7. 세븐 체인저까지 만들어주는 테란의 모습인데요. 현재 자 스카우트로 어느정도 피해를 좀 입혔고요. 테란 공일업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공일업 됐어요. 7팩토리 공일업 세븐 체인저 빌드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빠르게 발업질에서 좀 갖춰놨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최적화로 발업체에서 빠르게 생산했고요. 쉬지 않고 최적화로 병력을 뽑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공일업 자신감이 들어오지만은 정강석화 같이 들이대는데요. 정강석화 정강석화에 정강석화로 들이면서 질러 무빙까지 타주면서요. 막 역대발 유도 빨루 자 역대발 유도까지 하면서요. 어마무시한 파죽지대로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끝낼 것처럼 기세로 올라가는데 쉽게 승리를 허락하진 않더군요. 그죠? 어마무시한 병력 들어갑니다. 그러나 언덕 탱크의 위력, 위크력 이 발동이 되면서 결국 뚫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랠리 포인트까지 찍어서 과감하게 들어가는데요. 안기요. 컨트롤 사발루 뚫어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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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뚫어냅니다. 못 뚫어냈어요. 예, 결국 못 뚫어냈습니다. 통곡여벽을 넘지 못하고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안기효. 셋쪽 다시 재건하고 있는 테란. 다시 한번 내려올라 그런 것 한 번 더 속아줬고요. 싸대기 왕보로 맞았죠. 그리고 바로 12시 쪽의 멀티. 그리고 동시 투멀티를 준비합니다. 본진이 말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했죠. 3시 멀티가 왕성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바로 3쪽 견제 발루. 당연히 뻘차가 방어를 하고 올 거라고 생각했고요. 드라군들이 지원 사격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동시 투멀티 바로 세쇼 들어가는데요. 테란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래 생각을 하겠죠. 바로 진군합니다. 진군하는 판단 개소름 씹소름 다 되는 거죠. 그래 너 여기다가 공격 다 보냈지. 오케이 나는 네 앞을 쪼질 거야. 이런 상황인 거죠. 정말 돋는 판단이죠. 프로브까지 양방으로 보내고 있는 이 타이밍에 이 프로브가 조금만 더 늦게 출발했다면은 볼처에 다 따였겠죠. 그다 완벽한 타이밍에 진출하면서 가까스로 자원을 수거하러 떠나게 됐고요. 그러면서 쪼여진 판단 쪼인 상황에서 드라군과 발질 매우 빠른 타이밍에 반응을 합니다. 여기는 어차피 막을 수 없다. 막으려다가는 엄청난 출혈이 불가피하다. 병력을 분산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병력 바로 숨쉬지 않고 호흡을 가다듬지도 않은 채 바로 테란을 맞고 진군하는 판단합니다. 그 판단은 유효했을까요? 유효했죠. 베리베리 임포턴트 유효타를 먹여줍니다. 정면 쪽에 있는 걷어내면서 마찬가지로 정면 쪽까지 많은 병력은 아니었지만 이쪽에 신경을 갖다 쓰게 만든 병력이었기 때문에 이쪽을 매우 디테일한 컨트롤로 뚫어내는데 성공한 안기효우. 정면 쪽에 테란의 손을 번잡게 만들어줍니다. 테란의 APM은 400대까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서로 안에 무아지경에 빠진 상태. 그러면서 뻘쳐 견제까지 프로브 오살하게 털렸습니다. 잘 탔어요. 일단 막는 데는 성공한 안기효우. 그러면서 다시 찍게 몰래 멀티 꿈꿨지만 바로 질러서 빠개줍니다.
한쪽 몰드가 매우 큰 역할을 했고요. 다크 템플러까지. 그러면서 탱크가 최대한 작을 때 뚫어주는 판단. 3번 안기요. 탱크가 많이 쪼지면 쉽지 않거든요. 바로 탱크 숫자가 최대한 작을 때 질럿을 들이대주면서 마이어트만 유도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걷어냅니다. 경기 시작한 지 18분대가 되고 있는데 서로 간의 인구수가 100이 넘지 않아요. 그만큼 치열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고요. 호우. 치려버려줍니다. 다크 템플러와 질럿으로 페트롤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안기요 잠시 숨고르기를 시작하는데요. 멀티 활성화 엔더 생산 엔더 샘플러로 가입까지 올라졌고요. 버튼은 원타임 살짝 숨고르기가 끝난 후 다크 템플러로 살짝 한번 더 견제를 성공하는데요. 이때 생각했죠. 아 이렇게 한번 다크로 건드리면은 월처가 이쪽으로 오겠구나 라는 걸 생각했고요. 이러면서 바로 추가 탈을 준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한번 건드렸죠. 그죠? 한번 건드렸죠. 그리고 한번 더 갑니다. 자 병력은 그러면서도 그죠? 집결을 하죠. 부대정지 먹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더 지금이죠. 지금 이때 다시 한번 더 추가 다크로 찌르면은 뻘차가 반응을 하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찌르고 있으니까 그죠? 싹둑거리니까 뻘쳐 오겠죠? 안 오나요? 오죠? 그죠? 예 오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타이밍에 번개처럼 질럿 강영준님 후원 번개처럼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전광 석화도 같이 들어갑니다. 역으로 역전 물결표 지려버렸고요. 상대 지지 안 나왔습니다. 지지 안 나왔어요. 사실 굿게임인데 상대는 인정할 수 없었죠. 이 게임을 나의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결과값을 그는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만큼 혈투였다라는 거죠. 예, 그죠? 예. 리프로 보니까는 더 느낌 있네요. 게임 자체가. 예, 그죠? 예. 드라곤 스카우트 운영은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기면 제가 또 한번 좀 조금 더 가다듬어 가지고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카우트 몰몰 발견한 건 큰일 한 거임. 매우 큰일 한 거죠. 예. 드라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몰몰을 체크했다라면 드라곤이 그쪽으로 빠지니까. 그죠? 빠지니까 뭐 굳이 뭐 터렛을 건설한다거나 뭐 그런 이슈가 발생이 안 되는데 뭐 SCB랑 뭐 뻘처 마이너도 막힐 수 있는데 스카우트 같은 경우는 공중 유닛이다 보니까 터렛을 갖다가 계속 지어야 되고 뻘처가 오더라도 스카우트를 정리를 못 하니까 골리앗이 그 먼 거리를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엄청난 역할을 한 건 맞죠. 냉정하게까지는 이 게임 내에서는 그죠? 그 4스카우트이 영향을 많이 미쳤지 사실. 뭐 승률이 좋을 순 없어. 스카우트 제가 아무리 뭐 개발하고 한다고 한다지만 여러분도 그냥 한번 써보시라고. 맨날 똑같은 거 재미없잖아. 맨날 원드라 산드라 멀티하고 로보틱스 짓고 옵조보 뽑고 재미없잖아. 리버 뽑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개발해보는 거고 만들어보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예, 20년 된 게임에 뭐 프로들이고 전 프로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 비슷한 빌드를 다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거지. 전프로들 쓰라고 한 번씩 써보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쓰시라고 좀 재밌게 신선하게 게임 즐기시라고 제가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예? 상대 연성형 맞다고요? 상대 연성형 진짜입니까? 오랜만에 뵈니 더 반갑네요. 상대 진짜 연성형 맞아요? 어! 잠시만! 상대 연성형이었다고 진짜. 여러분 잠시만요. 상대 연성형이었다고 한대요 여러분들. 잠시만 제가 이거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저는 지금 아까 누가 괴물테란 그러길래 전 장난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계정닉은 최연성 감독인데 본인인지 아닌지는 불확실합니다.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계정닉이 연성형 이름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 제 고른 2천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번 체크해봅시다. 예. 맞는데 이거? 여러분들 이거 연성형 맞는데? 아 근데 연성형 아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계정닉은 연성형이 맞아요. 지금 최연성이고 맞는데 근데 연성형이 APM이 이렇게 빠를 수 없습니다. 예, 생각해보니까 배틀레코드는 연성형이 맞아. 최연성이 맞는데 그리고 아이디 짓는 스타일도 약간 맞지. 약간 좀 자신감 있고 자부심 있고 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APM이 아니야. APM이 다른 걸 다 떠나서 현역 때에도 연성형의 APM이 높아야 280? 289이었거든 높아도? 아니면 보통 한 270에서 270, 80이었는데 400대까지 이 20분 정도 되는 게임을 400대로 유지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무리 빠르게 억지로 해도 이 20분대 동안 400대 APM 못해요. 10만원 미션에 걸려도 400대 못 맞춥니다.
10만 원 미션이 걸려도 인위적으로 해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오케이 오케이.